사행성 음악 감상 코너 룰렛을 돌려빌어 갖고 랜덤으로 노래를 들려드리는 곳단 시간 컬투 음감회. 자, 우리 대한민국에서 앨범을 내는 셀럽 가수들이 다녀가시는 코너인데 사행성 네. 음악 감상 코너 컬투 음감회. 그렇습니다. 고급스럽게. 올해 네. 2020년 경자년 첫 음감회 시간에 이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저품격 음악 코너 컬투 음감회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 저희가 뭐 소개하긴 하는데 이분들은 뭐 직접 인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누구시죠?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제키입니다. 제키 반갑습니다. 제키 와 한 분 한 분 인사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잭스키스의 이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재진 씨.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잭스키스의 김재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장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장수원 씨. 네 안녕하세요. 제키 리더 은지원입니다. 은지원. 아. 예. 잭스키스는 2017년 이후 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은지원 씨가 뭐 작년 스페셜 DJ로 한번 나오셨고. 네. 예. 네. 새로운 음원이 나왔어요. 제키로 이제 2년 4개월 만에 이제 다시 새 앨범을 벌써 새 음원 낸 지 벌써 제키로는 첫 번째 미니 앨범을 처음 해봐요. 그렇죠. 저 예전에는 다 정규였어요. 정규였잖아. 네. 다 미니 뭐 이런 거 없었잖아요. 예. 틀곡 제목이 좀 친숙합니다. All for you. 예. 요거 대놓고 홍보하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할게요. All for you. 예. All for you는 그 저희가 자라면서 들어왔던 그 예전 90년도 네. 바이브의 예. 그 R&B 감성. All for you. 네. 보이스 투 맨. 야. 웨스트 라이프. 뭐 이런 느낌? 네. 네. 그런 그 느낌의 노래예요. 그 곡을 이제 제키 느낌으로 재해석한 R&B 발라드죠. 아, R&B 저도 발라드. 봤는데 무대 연출이 좋더라고요. 스탠드 마이크 안무. 아, 그럼 좀 챙겨 보죠. 맞습니다. 제키는 또 우리들의 우상 영웅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보는데 아주 고급스럽고 숨이 안 찰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아, 뭐 저희는 뭐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막 곡이 발라드기 때문에 네 발라드기 네. 때문에 저희가 네. 지금 이제 생방송하고 있는 시간 전에 저도 오면서 노래를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그때 생각보다 너무 소프트한 느낌이고 진짜 팝스러운 느낌이어서 네. 좀 힘들어서 이렇게 노래를 했나 싶기도 하고 아니 좀 고급스럽게 가기 위해서 일부러 네. 아닙니다. 저희 취향이 이쪽으로 이제 바뀐 거죠. 아 그래요. 네. 네 분의 취향이 이리로 바뀌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워낙에 요딴 취향이셨어요. 네. 원래 팝 스타일? 강렬한 댄스 당연히 가능하지만 네. 네. 그, 아, 진짜요? 원래 약간 이런 취향이었고 네네. 아, 원래 네. 재덕 씨가 원래 이런 취향이었고 네, 댄스는 어쨌든 뭐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네네. 모습이었고 네.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우리 노래를 이제 찾아가는 것 같아요. 23년 네. 만에 하나씩 부러져 가고 있어요. 아 네. 몸이 그렇죠. 네 뭔가... 말씀하시는데 이제 근데 되게 왜 눈이 슬퍼 보이죠 이게 댄스를 할 수 있고 하는데 눈이 되게 슬퍼 보이시는데 예 피곤하신가요 조금? 평소에 그런 얘기 많이 듣긴 하는데요. 네네. 약간 이렇게 좀 촉촉하게 젖어 있는 아, 사슴 같은 눈. 예 네. 그러니까... 눈이 매력적이라고. 왜왜 네. 네. 아, 왜 슬퍼 보이냐면 세윤 씨가 왕성할 때는 뭐 라면을 열 그릇 먹었다면 지금 재덕이 형 같은 경우 한 두 그릇 정도밖에 못 먹거든요. 아 비교를 적절히 네. 또 해주시네. 그런 네. 느낌인 거죠. 나이가 들어서 아, 와닿나요? 네. 와닿아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아 그래요? 적절한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적절한 얘기죠. 재덕이 형 옛날에 그만큼 잘했는데 조금 지금 이제 네, 나이 때문에 조금 네. 라면을 열 그릇씩 드세요? 열 그릇 못 먹어요. 한 그릇 먹어요. 한 그릇. 나도 한 그릇 먹어요. 예. 밥만 안 먹어서 그렇지. 예. 한 그릇에 한 세 개 들어가는 거지, 그지? 예. 예, 그지. 아, 수원 씨도 원래 이쪽 밥 장르를. 저는 원래 뭐 재덕 형이랑 제이워크라는 네. 그룹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저희 그룹은 약간 발라드성의 음악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맞아. 이런 원래 개인적으로도 이런 감성의 음악을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또 뭐. 뭐 90년대 감성이라고 하지만 그냥 이게 그냥 제키 노래 같아요. 아 네. 오히려. 예. 네, 그래서 뭐 이게 진짜 저희가 하는 게 뉴트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여기 제 그 아내가 네. 이제 많이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은지원 씨의 노래 실력이 깜짝 놀랐다. 왜냐면 래퍼 이미지가 강하니까. 아 이번 네, 앨범에서 놀랐다. 보컬에. 네. 그냥 무대를 다 봤더라고요. 아, 뭐 스케치북도 그렇고. 네. 이걸 보고 나서 지원이 오빠 노래 그렇게 잘했어? 그러니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연습하신 건가요? 아니면 숨겨져 있던 건가요? 연습했죠. 아 네. 보컬을. 아니 네. 저도 신곡을 네. 들으면서 네. 오면서 들어보니까 랩이 나올 때가 됐는데 해서 안 나왔고 그래서 은지원 씨가 노래를 이렇게 잘하는구나 이렇게 좀 랩은 조금 안 한 것 같아요 이번 제키 앨범 너무 좋더라고요 음악이 네, 뭐 그래가지고 다들 이제 또 네 명으로
다시 이제 또 나온 거니까 해가지고 서로 이제 부족한 거 없게 느껴지게끔 하려고 그러니까. 각자 다들 막 연습 많이 했죠. 제니 씨도 한마디 좀 해주시죠. 예. 어떤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세요? 이번 앨범에 대해서. 예. 이번 앨범 좋아요. 아, 알겠습니다. 예. 찾아서 들어주세요. 멋진 멘트군요. 나이스 멘트야. 예, 예. 자, 본격적으로 코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뒤에 룰렛이 있죠. 예, 제가 번갈아 가면서 룰렛을 이제 멤버들이 직접 돌릴 텐데 선택된 노래를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돌림판 보시면은 잭스키스의 이번 타이틀곡이 적혀 있습니다. 타이틀곡 All For You가 무려 11칸에 예. 아, 적혀 있죠. 꽤 많은 칸을 차지하고 있죠. 네. 그리고 나머지는 1세대 걸그룹들 같이 활동했었을 때 네. 어떤 그 핑클의 나우. 네. 예. 이게 한 칸. 한 칸. 베이비복스의 Get Up. Get Up, Get Up, Get Up. 한 칸. 한 칸. 샤 SS의 I'm Your Girl. I'm Your Girl. 샤크라도 들어갔네요. 예. 예, 샤크라 한 칸. 아니, 한이 들어갔습니다. 아, 한이 한 칸. 네. 한이 한 칸. 어, 한 한이 한 칸이에요. 한, 예. 한, 어우, 한 칸이 아니고. 예. 절에서 한이 생기는 거죠. 예. 한 한 칸. 네. 그리고 제키와 숙명의 라이벌. 와, 어떻게 본인이 부르냐. 이게 두 칸이 들어가는 그룹이 있네요. 바로 와. 펄투의 노래 사랑한다 사랑해가 두 칸. 야, 야. 이거 특혜를 받았네요. 걸그룹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아, 예, 아니에요. 예, 예. 걸리는 마음에 걸리는 그룹. 어, 제 라이벌답게 제키, 펄투. 원래 네. 여기 같이 DJ 하시는 분 중에 그 음원을 내신 분 꽤 많은데 문세윤 씨가 음원 안 노래 잘하는데 음원 안 냈어요. 저는 음원 예 제 음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칸 한 칸씩인데 네. 없으니까 내게 두 칸. 아 여기 두 칸 콜트가 두 칸 그래서 예. 자 꽝도 있습니다. 대신 꽝이 세 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이 넣네. 네, 꽝이 나오면 다시 돌리긴 하는데 아, 세 번 연속 꽝이 나올 경우 그럴 경우는 없겠죠. 하지만 그럴 경우 이 코너가 마무리됩니다. 네 바로. 제끼를 네. 집으로 돌려보내요. 네. 아, 그렇죠. 네. 홍보 끝, 그냥 뭐 네. 방송도 끝 그대로 이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예. 에픽하이가 꽝이 연달아 두 번이나 온 적이 있었거든요. 아, 쫄깃했겠네. 가슴을 졸이면서 마지막을 네. 돌릴 때 그 기억이 납니다. 예. 네, 네. 아, 그러면 누적이요, 꽝이 아니면은 두 번에서 다른 곡을 선택하면 다시 리셋이. 세 번 연속 꽝이 나올 때. 아, 연속 꽝만. 연속 꽝은 예. 힘들죠. 예. 그게 왜 힘들다고 생각하죠? 예, 저희는 아우, 뭐 연속 꽝 한번 해보고 싶다. 뽑는 데는 또 운이 되게 좋으신 분이잖아요. 어,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꼭 똥손들이 그날 따라 있더라고요. 네. 네. 참고로 저기 김영철 씨, 야 따르릉 나오셨을 때 세 번 다 따르릉이 나와서 연속 네. 나와서 세 번 다 정말 듣는 사람 저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네. 오히려 꽝이길 바랬구나. 예, 예, 예. 너무 힘들었었어요. 신호등이래요, 신호등. 아 신호등. 신호등 나왔을 때. 네. 자 저희가 이제 시작할 텐데 잭스키스 멤버들의 목격담 궁금한 점도 계속 받고 있죠. 아, 선택된 노래 듣고 감상평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077-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그럼 돌려보도록 할까요? 멤버 중에 뭐, 누가 먼저? 네. 자 돌려볼까요? 첫 단추를 잘 껴야 됩니다. 네. 우리 기회가 네. 총 몇 번? 세 번. 세 번이요? 그건 몰라요. 예. 네. 하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뽑기 운 제일 좋은 형부터. 돌릴 시간에 몇 시간에 돌리는 게 나아요. 야, 이 예. 시간에 뽑는 게. 자, 우리 첫 번째 어떤 노래 들었지? 저 운이 없는데 별로. 자, 재진 씨가 돌립니다. 재진 씨 하트. 재진 씨가 선택한. 자, 살살 돌렸네요. 네, 들어가죠. 자, 사랑한다 사랑이 나오자. 사랑. 오. 야, 클라버했습니다. 잠깐만. 와. 야. 야 사랑한다 사랑해 나갈 뻔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양쪽 꽝에다가 저렇게 갖고 써놨냐. 야 좌꽝 우 사랑한다 사랑해. 야 그 사이에 올 for you. 예. 사랑한다 사랑해도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꽝이죠. 예. 다를 게 없잖아. 예. 제키 입장에서 꽝이죠. 아, 저도 그렇죠. 인정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예. 자 일단 노래 한번 듣고 와야죠. 예. 제키의 시곡입니다. All for you. 야 신나게 듣고. 안녕 할 말이 있어 너 찾아왔어 조금 떨리지만 잘 들어줘 아직도 부족한 걸 잘 알지만 이젠 나 용기를 내어보려 해 사실 오랫동안 준비해왔어 너에게는 내 마음 널 위해 연습했던 모든 걸 말해줄게 다 좋은 것만 내려가줄 수는 없겠지
하지 못해 미안해. 싶은 말은 하지 못해서 내 두 눈을 봐줄래. 내가 필요할 때 언제라도 어디라도 네 곁에 항상 있어줄게. 널 사랑할게. Do it all for you. 좋은 것만 데려가줄 수는 없겠지만 진짜로 완전 완전 끝까지 다 듣죠. 네. 그냥 짧게 짧게 듣고 뭐 이게 또 문자 소개하고 아니, 막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전혀요. 와. 우리가 사랑한다 사랑에 걸렸으면 끝까지 다 들어요. 아 저희한테 정말 직격탄이에요. 예. 꽝이나 마찬가지다라는 말이 예. 맞는 말이죠. 예. 예. 자 노래 좋다. 노래 너무 좋은데 누가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저희 항상 같이 작업했던 퓨처 바운스랑 이번에 예. 이제 새로 앤드류 최가 함께 앤드류 최 같이 작업했어요. 최 씨네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고집이 좀 세죠. 최 씨 고집이 좀 깼니? 못 느꼈는데요. 최 씨 고집이 있어요? 최 씨인데 그분 뭐 미국 분 아니세요? 아니, 이제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가 고집이 세요. 최 씨? 예, 경주 최 씨. 저희 어머니도 경주 최 씨인데 엄청나십니다. 못 꺾어요, 저. 네. 예. 제가 알기로는 앤드류가 고집이 세다고. 앤드류. 앤드류 씨가요?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웃길 줄이야. 아니, 기껏 이 추운 날씨에 따뜻한 노래를 불러드렸더니 예, 너무 웃겨가지고요. 잠시 후에 뵐게요. 자, 우리 재키와 함께 2부의 문을 열어봅니다. 재키. 우리 그 전국적으로 앤드류 체에 대한 그 앤드류 구간의 고집 때문에 많이 멘붕에 빠져 있습니다. 알립니다. 혼란스럽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올라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30분이 갔어요. 저희 1시간 동안 해야 되는데 굉장히 부끄럽고. 네. 네. 아니요, 재밌습니다. 사실 이런 개그는 개그라고요? 그걸 개그라고 하세요? 개그라고 생각하고 던진 건가 봐요. 네. 1년에 한 번 나올 거 말까 하는데 하필이면 또 컬트쇼에. 예. 한번 생각하면 1년 후에 정도 웃긴 개그입니다. 예. 네. 아, 1년 묵혀 놨다가 예, 시개그처럼 시간장처럼 묵혀 놨다가 예, 웃기면 되겠어요. 3459님. 선생님이라서 수업 중이라 몰래 소리 없이 화면만 보고 있어요. 오빠들 얼굴만 봐도 너무 좋네요. 각자 하트 좀 날려 주세요. 하트. 어디다? 예, 저기 앞에 카메라. 예. 선생님을 위해서. 하트. 소리는 못 들으시니까. 하트. 예. 하트로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즐기세요. 예 네, 즐기세요. 지금 너무 좋아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자 문자 하나씩 좀 읽어주세요. 네 저기 앞에 정빛나님 거. 네 정빛나님의 문자입니다. 우리 집에 오빠들 사진이 결혼 사진보다 많고요. 결혼했는데 제일 위에 걸려 있어요. 예 네, 시어머니도 포기하셨습니다. 야 제일 위에 결혼 사진 위에 걸려 있으면 조상이죠, 그죠?
네. 뭐 설마 흑백은 아니겠죠? 그래도 컬러 사진이겠지. 네. 네. 야, 결혼 사진 위에 걸려 있는 게 너무 웃긴다. 야, 우리 백 선생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네. 이름이 동명이인가 봐요. 네, 뭐 그런 모르겠고요. 야, 네. 너 백종원 씨 톤을 읽어주시죠. 백종원이에요. 아, 제키 회식은 무슨 음식으로 하나? 어? 궁금해 죽었어. 어? 너잖아. 비슷해. 네. 뭐 야, 먹어요? 같이. 회식할 때는 뭐? 주로 고깃집 가서 하는 거 같아. 소고기집 아니면 돼지고깃집? 네. 그래서 다 좋아하시는. 네. 이렇게 음식 좀 취향이 누가 좀 끌고 가는 편이에요? 이렇게 이거 먹자 오늘은 뭐 이렇게. 아니면 서로 양보하는? 그러니까 취향이 가장 네. 좀 센 친구는 재진이고. 네네. 우리 나머지는 그냥 뭇뭇해서. 아, 재진이가 맛집을 너무 많이 알거든. 아, 재진 씨가. 네. 야. 근데 사실 회식을 음식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술로 정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 오늘 주제는 술에 건가? 어울리는 이제 고단백의 음식을 주정에 제가 어울리는 음식. 이거 봐 이거 봐 뭔가 디테일하잖아요. 우리는 팀에... 그냥 가면 가는 거고 막 이랬는데 다 따지고 가거든. 어, 근데 너무 좋은데 이런 분이 한 분 있으면 있으면 너무 좋죠. 그냥 따라가면 되니까. 네, 네. 오 이거 되게 훌륭한 분이네요. 네, 네. 신동엽 씨 같은 스타일이죠. 예. 이승재 씨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네. 네 이승재 씨가 보내셨는데요. 제키 2000년 초에 한참 인기 많을 때 새벽에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봤어요. 머리 색깔이 다들 화려해서 저희 사장님이 나이트클럽에서 근무하는 분들이냐 네 저희 사장님이 나이트클럽에서 근무하는 분들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옆집 가게 형님이 무슨 신뢰되는 소리냐 이분들 유명하신 가수야 제트스키 분들이라고 아니 뭔가 다 들어있는 느낌이에요. 어? 잭스키스 제트스키. 제트스키. 야 왜 비슷하지? 상당히 네. 되게 빠를 것 같아요 느낌이 그죠. 그 말 듣고 지원 형님이 빵 터진 기억이 있네요. 형님들 빵 터졌어요. 기억하시나요?라고 보내셨네요. 기억이 나요? 제트스키. 초반. 일단 노량진을 저희 단체 노량진 수산시장을 저희 단체로 간 기억부터가 안 나요. 아 촬영도 네. 없었고. 또 기억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야, 뭐 한번 먹으러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걸 만약에 지원했다 그래도 굉장히 퀄리티가 있네요. 아 퀄리티. 제트스키를 제트스키로 꺾었네요. 야. 제트스키예요. 네. 뭐 갔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은데. 큰 웃음 줬으니까 선물 하나 드려야 돼요. 네네네. 고르세요. 우리 누가 고르실래요? 제덕 씨가 고를까요? 네. 1번부터 25번. 아, 그 숫자 안에 골라. 아, 우리 네 명이니까 4번. 자, 의미를 두는 숫자. 4번은 오! 해산물 맛집 이용권. 야, 대단합니다. 아니,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락으로 그러는 것 같아. 야, 노량진에서 와,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이번은 해산물 진짜 쳐다본다는데. 야, 노량진에서 야. 일하시는 분을 해산물 맛집 이용권을 드렸어요. 야 대단합니다. 아, 야, 네. 치킨집 운영하신 분한테 치킨이 걸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야, 못 있겠는데요. 야 이거 소개해 주세요 빨리. 예. 자 누가 하실래요? 수선 씨. 예. 네. 1825 님이 부르셨는데 방청원 17살인데요. 제키 입덕할 것 같아요. 너무 잘생겼어요. 누구예요? 노래도 너무 좋아요. 제키 짱짱. 아 고맙습니다. 어디 오세요. 저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근데 아 근데 중요한 얘기 있어요. 엄마랑 뭐래요? 방청원 왔는데 엄마랑 은지 언니랑 동갑이래. 야 어머니가 누구세요? 어머니 저기, 엄마 저기 계시는데 아 친구야 반갑다 하세요. 어머님이 일찍 결혼하셨네. 네. 엄청 일찍 하신 거네. 와 엄마 안전히? 엄마 친구한테 입덕하는 거예요. 엄마 친구한테. 야 진짜 이런 그 아, 왜 팬 폭이 엄청 넓어요 우리 제키가. 예. 그 전에는 제키는 그냥 막 아는 가수였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보니까 네. 어떤 면이 이렇게 매력적이에요? 진짜 실물로 봤는데 네. 너무 잘 생겼어요. 네. 어,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엄마 친구한테 많이 반했습니까? 아 네. 아 특히 엄마 친구분에게. 어머니도 한 말씀 하세요. 그 친구 만나셨는데. 네. 예. 친구끼리 응원해줘야지. 예. 어머니가 가장 제가 볼 때 비피할 수 있거든요. 반갑다 친구야. 죄송합니다. 반가워요. 항상 응원할게요. 잭스키스. 네 고맙습니다. 아, 예. 자 선물 하나 골라요. 번호 예. 아 그냥 엄마 친구가 골라줘. 그래 친구가 선물 하나 해줍시다 우리. 몇 번? 1번부터 25번이에요. 네. 17살 17번. 17번. 잠깐만 제발요. 17번. 17번 뭡니까? 왁싱 상품권. 왁싱 상품권. 왁싱. 왁싱 상품권. 그냥 친구한테 선물하면 되겠어요. 할 때 됐잖아요. 네. 친구한테. 예, 친구한테. 예, 예, 그럼요. 관리 한번 예. 들어가시라고. 그렇죠. 싸우지들 말고 예. 알아서 뽑으세요. 예, 왜냐면 바이러스가 그 거기에도 다 붙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없애버려야 돼요. 깔끔할 예. 필요가 있어요. 깔끔할 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더 돌리겠습니다. 돌리겠습니다. 이번엔 누가? 누가? 네, 돌리겠습니다. 자,
제덕 씨가 제덕 씨 힘차게 돌리겠습니다. 자, 알아서 돌려보세요. 자자 시간 없어요. 자자자 돌립니다. 헛! 아. 자 이렇게 들어갈 때 보면 약간 빵 아니면 또 사랑한다 사랑해 나올 확률이. 자자자 어, 네. 와. 아. 야 꽝보다 사랑한다 사랑해 더 무섭다 진짜. 야 진짜 손가락. 와 꽝보다 사랑. 손가락 힘을 한 번만 더 줬어도 야, 아니 꽝은 한 번이라도 더 돌리지 와. 저건 들어야 되잖아요. 시간이 날아간다고. 저거라니요 저거라니요. 아니 그러니까 사랑한다 사랑해는 들어야 소중한 저희의 노래예요. 원곡을 들어야 야, 되니까. 어쨌든 제키의 노래 올포유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완벽하게 또 두 곡을 들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야 정말 기분 좋네요. 그렇죠. 아 이제는 뭐 저희 거 안 나와도 됩니다. 괜찮아 이제 두 번에 만족하십니까? 두 번이면 뭐 아, 한 번 더 가야죠. 이제 예. 중독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요 정도 아, 두 번 듣고 정민이 중독이 됐나요? 그렇죠. 저희 노래가 이제 안 들으면 안 들었지 한 번 듣고서는 두 번 계속 듣게 됩니다. 세 번 들어가지고 아예 그냥 달팽이관에 네. 입출을 시키죠 노래를. 예. 저희가 저희 방송에서 사랑한다 사랑해를 네. 진짜 몇백 번을 틀었는데 네.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야, 야 이쪽에 생각하면 더 틀어야 돼요. 네. 자, 1985님 13년 제키 팬이었어요. 야 제키 팬이에요 지금까지. 네. 콘서트도 3일 다 잡아놨는데 아, 제키 감사합니다. 앨범 콘서트 대박났어요. 콘서트는 3월 6, 7, 8일입니다 와. 네. 오, 직접 홍서, 네. 홍보까지 야, 해주셨네요. 콘서트 소식이 있어요. 대략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확히 3월 6, 7, 8일 3일 동안 하고요. 네. 경희대학교 평화의 장. 여기 큰데 엄청 커요. 근데 이거 대극장이잖아요. 네 뭐 다들 팬들 덕분에 하게 됐습니다. 야, 액세스라는 네. 어떤 그 팬들과의 네. 접속을 의미하나요? 네네. 네. 와, 이 그전까지 아마 분명히 네. 바이러스가 좀 꺼져버릴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번에 안으로 좀 꺼졌으면 좋겠어요. 네, 제발 좀 꺼져버려야 네. 됩니다. 제발요. 네. 콘서트는 얼마 만에 하시는 거예요? 콘서트는? 18년 네. 10월 이후로 이제 1년 5개월 만에 하는 콘서트예요. 아, 1년 5개월 만에. 그렇군요. 예. 정확한 정보입니다. 예. 너무 컴퓨터처럼 대답이 나와가지고 예. 당황했습니다. 이번에 처음이에요. 굉장히 기억력이 좋아요. 야, 기억력이 또. 정말 딱딱하게 잘 얘기해요. 야, 그러니까. 네. 제키 데뷔 년 월일 알고 계십니까? 예, 97년 4월 15일이요. 야. 처음 1위 했던 날? 그건 어렵네요. 예. 1위를 했던 기억이 별로 없어가지고. 에? 왜요? 왜요? 기사도 오구나. 아, 많아서 기억 못하는 게 아니라요? 97년 10월 달. 아, 10월 달. 어? 오. 맞아요? 몰라요. 한 사람은 몰라. 데뷔하고 네. 첫 주 진입이 10위 안에였는데 그 다음 주 2주 후에 바로 아, 1위를. 야. 꽁생꽁사로 1위 안 했나? 그러니까 나는 됐어요. 아, 못 했군요. 못 했어요, 그 노래가. 꽁생꽁사가 못 했어? 네, 네. 아, 그래도 1위를 누가 한 거야? 그 노래가 못 하면. 캔디. 캔디가 아하 그럴 만한 좀, 예, 좀 억울하게 됐네요, 그때는. 그때까지 캔디가 녹기 전이죠. 예. 네. 아 빗이래요 빗. 아 빗이었어요. 예, 예. 빗. 히트곡이 많은 거죠. 아, 팬분들이 엄청 많았구나. 그럼요. 자, 네 문자가 왔는데 구호구이님. 어, 네. 손오빠 요즘도 왁싱 하시나요? 잘하는 브라질리언 왁싱샵 좀 추천해 주세요. 하셨네요. 어, 그거 제가 한 건데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아 지훈이가 지훈 씨가 하신 거예요? 네. 아, 보낸 거라고요? 아니, 아 제가 해줬다고요. 아 그래요? 아 브라질 왁싱을? 네. 저를 자기 해줬다고 지금 장난하는 거잖아요. 아, 그래. 아 장난이 지나치셔. 아 놀래라. 아, 뭐 해주면 안 돼요? 아 해줄 수는 그쵸? 있죠. 근데 왜? 브라질리언 왁싱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가능한 뭐 그런. 딴 데 가서는 되고 내가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런 기술이 오히려 가능하죠. 힘이 예. 해주는 게 더 불민망할 수 있죠. 예. 예. 그렇죠. 아 근데 좀 계속 저 친하게 지내다가 틀어지면 소문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불안하네요. 예. 예. 자, 김대현 씨, 제덕이 경남고고 다닐 때 학교 쌤이었다. 졸업식 날 너랑 사진 찍은 게 기억나는구나 하셨는데 오래돼갖고 뭐 선생님 기억이 정이 잘 안 나실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아니면 그죠? 김대현 선생님인가요? 네, 쌤 네.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아, 그래. 아유. 아, 선생님도 기억을 못 하는 거는 참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 제가 성함을 기억할 텐데 그때는 보통 이제 또 별명을 또 많이 불렀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 조스라든지 네. 뭐 선생님 중에 조스가 있었어요. 조스 애칭으로 이렇게 계셨고 이제 네. 꼴뚜기 계셨고요. 꼴뚜기 선생님. 아 꼴뚜기 선생님. 아 이거 약간 좀 외모 쪽인가요? 아니에요. 별명이고. 그래서 조스 선생님 오시면 반 전체가 빠밤. 아 신호음을 등장하는 거구나 등장이. 빠밤. 문 열면 가만히 위험. 이런 것도 다 추억이다. 위험 있으시면이었나 봐요. 자 5409님 거. 자 재진 씨. 네 예전 싸이월드 시절 지원 오빠 홈피에 가서 오빠에게 싸이월드. 어떻게 하면 오빠처럼
다크서클 생기냐고 다소 웃긴 질문을 했더니 오빠가 답변을 해주셨어요. 키윽 키윽. 어린 나이 오빠에게 답변받아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그때 답변 캡처해서 보내드려요. 키윽. 어? 예. 답변을 해주셨다고요? 그 캡처를. 자, 오빠 다크서클 어떻게 만들어요? 아, 술 많이 술 많이 먹고 잠 안 자고 게임하고 그러면 예쁘게 생겨. 진짜 형답다. 이야 대박. 야, 형이 쓴 거 맞네. 언제적이야 하면서 이게 2004년 어떻게 보는 거 날짜를? 2004년이라고 적혀있네요. 2004년 네. 2월 3일 2월 3일 네, 10시 12분. 야, 10시 12분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네요. 아, 답변은 성심성의껏 진짜 진솔하게 답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좀 답변을 좀 많이 해주실 진정성이 있어요. 예. 그때 뭐 한참 싸이월드에 빠져가지고 네. 한참 많이 할 때였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저 은주아 씨가 또 오랜만에 저 선물 한번 주시죠. 선물 주세요. 예, 예, 예. 자, 문자까지 해서 보냈는데. 야, 2004년 답변을 캡처해서 갖고 계셨어요. 예. 자, 1번부터 25번? 3번. 3번을 고르셨고. 3번이요. 3번이요. 오늘은 대단하십니다. 뭔가요? 왁싱! 왁싱! 예. 싱싱 불어라. 왁싱 불어라. 야, 왁싱. 은지원 씨가 왁싱의 기운이. 예. 아니 이 왁싱, 왁싱 다 모으면 브라질은 되겠는데요? 오, 여기 근데 원래 선물이 왁싱이 많은 거예요? 아, 1번부터 25번까지 중에 네. 네, 10개가 왁싱이에요. 네, 웬만하면 아. 왁싱이에요. 그 중에 몇 개가 이제 꼭지 가리개 이런 게 좀 있고 예예 예. 여기 필요하죠 이제 날이 풀리면 자 한 번 더 돌려볼까 그러면 네, 네 이번엔 수원이가 돌리겠습니다 자 로봇이 돌립니다 로봇이 아 살살 돌려서 살살 소프트 터치 예예예 예. 자자자자자자자 예. 야 최초 예? 실패를 SES의 I'm your girl. I'm your girl이. 아니 그렇습니다. 영어라고 좋아한 거 알죠 방금? 본인 노래인 줄 알고. 되게 우리 노래인 줄 알았다. 어머 어머. 된 줄 알고 All for you. 아 양 All for you 사이에 I'm your girl을 뽑았어요. 네. 네. 저희가 요거는 보내는 때 끝곡으로 틀어드릴게요. 예. 좋습니다. 문자 많이 와서. 네 문자 읽죠? 네 6078님 제키 한참 팬이었을 때 아침에 늦어서 등교 준비하느라 바삐 가는데 엄마가 시리얼 첵스 초코 먹고 가라는 걸 잭스 키스라도 먹고 가. 하셔서 웃었던 기억이 있네요. 엄마가 잭스 키스라고. 이게 그냥 하지 말고 배고프니까 잭스 키스라고 먹고 가! 잭스 초코 헷갈릴 뭐든지, 수 있어요. 뭐든지 저희로 들렸나 봐요.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 뭐. 너무 좋아하니까 제트 키스도 만약에 그래도 제트 스키. 제트 스키가 퀄리티가 좀 있네요. 그래서 예. 제트 스키는 그럴 법해요. 아 유영주 씨. 오빠들 영화 세븐틴 시사회 때 갔었어요. 세븐틴 가끔씩 보시나요? 저도 선물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좀 민망해서 못 보는데 자꾸 TV에 가끔 명절 때 나와요. 나와. 명절 때 가끔 나와갖고 네. 이게 케이블에서 네네. 보면은 바로 딴 데 돌리죠 저희는. 그 네. 민망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렇죠. 예전 거 보면 또 저도 그렇고. 더 하나 골라봐요 우리 네, 유지원 씨 이분께 유영주 씨한테 선물 또 달라고. 또 왁싱 하나 던져주세요. 자 네. 과연 우리 네. 3 왁싱 나올지. 세븐틴은 왁싱을 함께 깨끗이 잊어주세요. 네. 1번. 1번. 왁싱. 왁싱. 야. 야, 은지원 하면 왁싱입니다, 이제. 야. 저희가 하도 왁싱이에요. 예. 왁싱 손님들을 컬투에서 많이 보내 갖고 네. 샵에서 지금 촬영 작업 중이라고 얘기하. 너무 많이 가니까. 이거 또 있습니다. 1750님, 제덕이 형님 2015년도에 예비군 훈련장에서 봤어요. 그때 토니안 형님이랑 같이 오셨는데 네. 조용히 앉아서 계속 수첩에 뭔가를 적고 계셨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사진은 토니안 형님이랑 찍었네요. 아, 그럴 수 있죠. 놀렸네요. 뒤에 마지막에 한번. 네. 뭘 적고 계셨던 거예요? 훈련장에서 진짜 훈련을 그 기억 진지하게 받으셨나 봐요. 그건 하기 힘든데 이제 교관님이 말씀하시는 거. 야, 저거 적었어요? 그럼요. 예, 예비 훈련장에서? 네. 야 성실한 예비군 훈련을 준수하자. 네. 야 진짜. 네. 이거 적는 사람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다 몸으로 하는 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내용을 적을 이유가 없는데. 탄띠 메고 집에 귀가하지 말 것. 이런. 보통 각 탄띠 메고 집에 귀가하는 분들 가끔. 원래 이렇게 메모를 열심히 하셨나 봐 옛날부터. 좀 이렇게 메모하는 습관이 좀 있고요. 또 기억력이 좀 안 좋아가지고 네, 메모를 좀. 예비군이셨군요. 네. 뭔가 적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자 광고를 일단 듣고 와서. 광고 들어야 돼요. 마무리 해보. 네. 야. 자, 올라가네요. 자, 우리 누가 골랐죠 이거? 네, 우리 장수원 씨가. 장수원 씨가 고르신 I'm Your Girl 노래를 네. 알려드리면서 네. 자, 뭐 마지막 인사 마무리 좀 해주시죠. 네. 이게 또 저 혼자 나왔을 때보다 이게 또 단체로 나오니까 또 색다르네요. 그리고 너무 왁싱만 드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스럽고 저희 콘서트 하니까 또 많이 와주셨으면 합니다. 3월 6, 7, 8, 3일 네. 동안 하니까요. 평화의 전당. 평화의 전당. 평화의 전당에서. 네, 그리고
제키 열포유 많이 들어주시고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응원해주시고 네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앤드류한테 고집 좀 그만 부르라고 얘기해주세요. 네. 네. 편해주세요. 아 예예. 예. 우리 재진 씨 반박이 예. 아 예 많이 즐거웠고요. 컬투 라디오 많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예. 우리 장수환 씨 여기 아임역을 곡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곡인지. 어떤 곡입니까? 예. 이 곡이요. 이거 그냥 뭐 이렇게 밝은 발랄한 미디엄 템포의 노래죠. 예. 자, 잭스키스였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대박. 안녕 와. 네, 저희 3부요. 에러.